안녕하세요, 수험생 여러분들. RSJ라고 합니다. 반가워요. 영상의 제목에서도 보셨겠지만, 오늘은 며칠 남지 않은 수능을 앞두고 응원차 메시지를 전하려고 합니다. 제가 수능을 본 지도 언제니? 19, 20, 21, 22, 23이니까. 아, 19은 빼고 4년이 됐는데 벌써 시간이 이렇게 흘렀네요. 지금도 그때를 생각해 보면 많이 떨기도 했고, 수능이란 시험 자체를 위해서 사실 초중고 시절을 보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수능을 임하게 되는지 궁금해요. 한창 이제 마인드 컨트롤 할 시기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할 수도 있고, 혹은 이미 어느 정도 안정이 돼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제 메시지를 통해서 어느 정도는 좀 듣는 동안이라도 차분하게 마음을 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제가 평소에 좋아했던 글귀들을 읽어드리고, 또그 전에 앞서서 어른들이라면 꼭 하는 거 있죠? 수험생들에게 자신의 경험담을 들려주는 거. 어찌 보면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이미 격려도 해주시고 자신의 이야기들을 털어놨겠지만, 그만큼 진부하더라도 듣는 이에 따라서 어떻게 다가갈지는 모르니까요. 저도 짤막하게나마 이야기하고 글귀를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그때 당시를 떠올려 보면 저 같은 경우에는 착실한 친구들은 왜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그것도 빠르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때부터 이제 자신의 목표를 정해놓고 수능을 그 목표를 향한 하나의 힘찬 발걸음으로서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저는 그런 착실한 학생은 아니어서 그런 착실한 학생은 아니었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 대한민국 학생이라면, 평범한 학생이라면, 시험을 보고 대학에 가야 하니까. 어떡하겠어요. 나도 시험 봐야지. 안볼순 없잖아. 뭐 그런 의미를 두고, 그렇게 의미를 두지 않고 시험을 보게 된 건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그렇게 목적의식이 뚜렷했던 친구들이 뭐랄까 더 열정도 강했던 것 같고, 당연한 거겠지만 노력도 모두가 노력하긴 하지만 조금 더한발더 나아가려고 했었던 것 같아요. 저처럼 이렇게 남들이 봐야 하고 뭐 나도 잘 봐야 선택의 폭이 넓어진다고 생각을 해서 수능을 보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 이런 것에 결코 주변과 비교하지 말아야 할 것이, 사람은 너무나도 달라요, 사실. 어떤 목적의식을 가지고 시험을 보던지 간에 결국에는 다 무슨 마음이겠어요? 잘 보는 게 중요하니까.
내가 굳이 뭐 남들은 이걸 하겠다고 어느 대학 어느 과까지 다 정하고 또 자신의 미래를 상상하는 동안에 나는 아직도 약간은 막연함이 있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면 그 점에 있어서는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제가 인생을 이야기하기에는 여러분들이랑 나이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죠? 그쵸? 그러니까 사실 구독자분들 중에서 저보다 나이 많으신 분들도 훨씬 많을 거예요. 뭐 그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사실 수능이 그렇게 인생의 전부는 아니에요. 이 말은 잘못 들릴 수도 있는데, 뭐 수능을 그러니까 큰 의미를 두지 말아라. 이런 뜻이 아니고, 수능의 결과가 어찌 되었건, 그 이후에 또 커다란, 자신의 길을 위한 커다란 시험들은 무수히 많이 있어요. 한마디로, 이거 하나로 인생이 결정된다는 건 아니고, 말 그대로 대학을 가기 전에 내가 치르는 시험 중에 가장 규모가 큰 시험이라고 생각하면 좀더 괜찮을 것 같아요. 그동안의 준비도 정말 많이 했을 거고, 또그 준비 안에서 솔직히 남들은 잘 모르겠죠. 본인이 어떤 고생을 하고, 시험을 준비하는데 정말로 공부만 있으면 좋겠는데, 그 이외에 학업 문제가 또 있을 것이고, 또 친구들과 대인관계 문제도 있을 것이고, 또 부모님과의 어떤 문제도 있었을 거예요. 없다고 하면 물론 좋겠지만, 있다고 한다면 결코 잘못된 게 아니라는 거. 지금은 잠시 동안 본인이 해왔던 것만 생각을 하고, 수능이라는 첫 시험에 있어서, 나는 잘 보고 싶고, 내가 해왔던 것들을 통해서 실전으로 나아간다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은 마음을 놓아도 될것 같아요. 함부로 이런 말 하면 안 될까 봐 겁이 나긴 하는데 그래도 다 괜찮아요.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솔직히 스트레스를 많이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수험 생활에. 그리고 댓글에서도 많이 나오는데, 잠도 잘못 자거나, 여러 가지 일들로 인해서 본인이 신경 쓸게 많아 보여서 마음이 많이 안타까운데, 뭐랄까, 이런 말 하면은 그럴지도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점들이 되게 당연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힘든 거? 당연하지.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지금 힘들고 이 힘듦 속에서 뭐 잠깐이나마 휴식을 누리고 또 살짝 내가 여유를 부린다고 해서 아무도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진짜. 나를 위해서 뭔가 텐션을 약간 늦추는 거라면 저는 오히려 박수 쳐주고 싶어요. 솔직히 본인에게 있어서 이 시험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중압감을 받는 건 맞는 일이라 그걸 가지고 아예 받지 마, 스트레스 받지 마라고 하기에는 그건 너무 무책임한 말이거든요. 지금 여러분들이 마음 한편이 무겁고
걱정되기도 하고, 떨리기도 하고, 빨리 해결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한마디로 정리하기가 어려울 수 있는데, 그건 정말 괜찮은 일이에요. 알겠죠? 나 혼자 이러는 건 아닐까? 남들은 이렇게 하고 있지는 않을까? 라고 생각이 든다면, 그런 남들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을지 몰라요. 솔직히 내가 몇년 동안 준비해온 건데, 누가 불안해하지 않고 초조해하지 않겠어요? 물론, 긴장하지 않는다는 건, 마인드 컨트롤에는 좋긴 하겠지만, 그렇다고 긴장을 하는 것이 결코 잘못된 거 아니라는 거. 다 괜찮으니까. 혹여 너무 불안이나 긴장이 과해진다고 느껴진다면, 살짝 내려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수능 본지 오래돼서 제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저도 잘 모르겠지만, 이게 사실 녹음이 앞부분 인사부터 한요 정도까지 녹음을 여러 번 했었는데, 할 때마다 내용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 같아. 그만큼 저도 이렇게 뭐라고 쉽게 단언할 수 없다는 걸 말해주고 싶어요. 개개인이 지금 느끼고 있는 것들 전부 모두 소중한 감정들이고 어쩔 수 없는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무튼 지금 충분히 잘하고 있고요. 잘 해왔어요. 알죠? 본인도. 그러니까 남은 건 좋은 결과. 바래왔던 결과가 일단은 마음을 놓고 조금은 본인에게 여유를 주는 거 잊지 말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제가 좋아하는 글귀들을 좀 짤막하게 모아서 찾아놨는데, 몇 가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만나다. 그중 일부입니다. 갑자기 아무것도 모를 때가 있다. 문득 떠올라 펼쳐본 추억의 귀퉁이에도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사랑도, 반복적으로 찾아오는 그리움도, 내 주변의 소중한 인간관계도, 하물며 가장 잘 알고 있다고 믿어왔던 내 자신에게조차 이유 없는 우울함을 끌어와 갑자기 아무 말 없이 슬퍼질 때가 있다. 적당히 내 자신을 위로하다가도 오히려 깊숙한 슬픔으로 다그칠 때가 있다. 갑자기 아무것도 모를 때가 있다. 그래서 갑자기 슬퍼질 때가 있다. 내가 어디에 있고, 어디를 향하고,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는지 정말 아무것도 모를 때가 있다. 진짜 그렇죠? 가끔씩은 괜히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답을 내리기도 어렵고 생각이 정리가 안될 때, 그리고 심지어 나인데 나를 모를 때가 찾아오면, 그럴 때만큼 혼란스러울 수가 없는데, 이건 사람이라면 모두 다한 번씩은 찾아온다는 거.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도 어쩌면 이런 모를 때이기 때문에 혼란스러울 수도 있다는 거. 그렇지만 진짜 괜찮다는 거. 짧지만 또 유명한 풀꽃 나태주.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지금 여러분들이 제 녹음을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듣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모습이 어떻든 간에 항상 사랑스럽고 예쁜 존재라는 거꼭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어찌 보면 예쁘고 사랑스럽다라는 말이 정말 듣고 싶은 말이고 좋은 말인데, 한편으로는 부끄럽고 창피해서 쉽게 하지 못하는 말이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창피함과 부끄러움은 다 넣어두고, 이제 제가 말해드릴 테니까 듣기만 하세요. 진짜 진짜 너무너무 정말 정말 예쁘고 사랑스러운 존재인 여러분들입니다.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글귀입니다. 무라카미 라디오 중에서 무라카미 하루키 그렇게 특별하다고 믿었던 자신이 평범은커녕 아예 무능력하다고 느끼는 순간이 쳐다보는 것만으로도 설레이던 이성으로부터 지루함을 느끼는 순간이 있고, 분신인 듯잘 맞던 친구로부터 정이 뚝 떨어지는 순간이 있고, 소름 돋던 노래가 지겨워지는 순간이 있고, 자기가 사랑하는 모든 것이 그저 짝사랑에 불과하다고 느끼는 순간도 있다. 삶에 대한 욕망이나 야망 따위가 시들어버리는 순간이 있는가 하면, 삶이 치명적일 정도로 무의미하게 다가오는 순간 또한 있다. 우리는 여지껏 느꼈던 평생 간직하고 싶던 그 감정은 무시한 채 영원할 것 같이 아름답고 순수하던 그 감정이 타버려 날아가 버린 순간에만 매달려서 절망에 빠지곤 한다. 순간은 지나가도록 약속되어 있고, 지나간 모든 건 잊혀지기 마련이다. 어차피 잊혀질 모든 만사를 얹고, 왜 굳이 이렇게 힘들어하면서까지 살아가야 하냐는 게 아니다. 어차피 잊혀질 테니 절망하지 말라는 거다. 지금 겪고 있을 힘든 마음들과 경험들은 시간이 지나면 잊혀지기 마련이고, 그렇다고 해서 그것들을 억지로 놓아버리려고 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다 괜찮은 거니까. 그리고 이건 진짜 제가 딱 하고 싶은 말을 너무도 잘 표현해준 시인 것 같은데, 그대 앞에 봄이 있다. 김종혜. 우리 살아가는 일 속에 파도치는 날, 바람 부는 날이 어디 한두 번이랴. 사랑하는 이여,
상처받지 않는 사랑이 어디 있으랴? 추운 겨울을 다 지내고 꽃필 차례가 바로 그대 앞에 이제 꽃이 피울 시기만 남았으니까 여러분들에게 각각의 어떤 꽃이 피어날지 너무도 궁금하네요. 다음은 법륜 스님의 주례사입니다. 다 이루어질 수도 없고 다 이루어진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닌데 다 이루어져야 좋다고 생각하는 데에서 인생의 고통이 생기는 거예요. 이런 까닭에 여러분이 괴로움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원하는 것을 해보고, 되면 좋고, 안 되어도 좋다고 생각하세요. 어쩌면 지금 안 되는 게 다음에 더 좋은 일일지도 몰라요. 지금 불안해하고 지금 걱정하고 있는 마음이 어쩌면 더 좋은 결과를 낳을지도 모른다는 거. 그리고 이 시는 정말 유명한 시기도 하고 어쩌면 여러분들 중에서 이미 알고 있는 분들도 많이 있을 거예요. 낮은 곳으로 이 정화. 낮은 곳에 있고 싶었다. 낮은 곳이라면 지상에 그 어디라도 좋다. 찰랑찰랑 고여들 내 사랑을 온몸으로 받아들일 수만 한 방울도 헛되이 새어나가지 않게 할수 있다면. 그래, 내가 낮은 곳에 있겠다는 건 너를 위해 나를 온전히 비우겠다는 것이다. 잠겨 죽어도 좋으니 너는 물처럼 내게 밀려오라. 여러분들이 걱정하고 불안한 마음 얼마든지 말하고 행동해도 괜찮아요. 지금만큼은 이걸 듣는 순간 저에게 어느 정도 나눠준다고 생각을 하고 저에게 어떻게 제가 읽어드린 글귀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저는 진심으로 여러분들을 응원하고 있고요. 그때 시작이 어떻든 끝이 어떻든 간에 너무너무 수고했고 할일다한 거라고 생각해요. 정말 아무도 무어라 할 사람 없고 누구도 등 떠미는 거 아니니까 지금 본인이 느끼고 있는 거 그대로 다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이야기 들어줘서 너무너무 고맙고, 좋은 결과를 기다리면서, 아니, 결과가 어떻든 간에, 여러분들이 후련해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도 뭐, 잘 보고 올 거라는 거, 믿어 의심치 않으니까.
뭐 결코 그 말에 있어서 의심은 없으니까. 그쵸? 자신 있죠? 그래요. 그러면 오늘 밤 좋은 꿈 꾸면서 잘 자고 내일 눈을 떴을 때 조금은 자신을 내려놓는 모습을 발견하길 바랄게요. 진짜 화이팅이에요. 수능 보고 나서 발편이 푹 잔다고 저 잊으시면 안 돼요. 약속. 그럼 진짜 잘 자요.